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니엘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류학원 대표 윤재입니다. 네, Top 80 Boarding School in the States, 미국의 80개 학교 소개하는 영상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영상은요, St. George School. 사실 St. George라는 이름이 정말 많은데 원조입니다. 그래서 St. George School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t. George School은요, 1869년도에 이제 처음 설립이 되었고, 미국의 이제 로드 아일랜드 주의 미드타운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면은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있고요. 학교 자체의 이제 모토 자체가 College Preparatory School, 즉 대학교 준비를 위한 과정의 모토로 시작을 설립을 한 학교입니다. 학교가 사실은 이제 주변의 경치라든가 캠퍼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많이 너무 아름답기로 소문난 캠퍼스 중에 하나고요. St. George인데 St. Gorgeous라는 별칭이 얻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교육 환경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Great Gatsby라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분의 이제 첫 번째 소설인 뭐 This Side of the Paradise라는 곳에서도 되게 호화롭고 고품격 있는 그런 학교로 묘사가 되어 있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정말 네. 그 외관이 약간 고딕한 양식이 네. 이제 좀 와닿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인트 조지라는 학교가 네. 뭐 전 세계에 많이 있죠. 전 세계에 네. 많이 있고 또 이제 미국 내에서도 사실 많이 있는데 네. 원존재는 사실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요. 네.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된 학교라 그 저 정도 역사는 뭐 네. 그런데 예. 근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네. 밴쿠버에 있는 세인트 조지를 더 네. 좋아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아니 뭐 대학교 잘 보내는 순으로 네. 봐서 네.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일단은 이제 미국 보딩 스쿨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제 미국 보딩 스쿨 중에서는 이제 세인트 조지 얘기하면은 당연히 지금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이 학교를 이제 연상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학교가 이제 사실 위치적으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좀 그 양쪽을 가기에 굉장히 편한 네. 예, 뉴욕이나 아니면은 네. 뭐 보스턴 가기에 네. 좀 편한 위치에 있고 또 이제 학생들 자체도 약간 그 뭐랄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백인들이 많은 네. 예, 학교이기도 합니다. 네네. 학교 규모는 대략 한 3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중소 사이즈의 이제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딩 비율이 그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한 85% 정도 되고, 그에 비해 이제 학생들과 교사, 그 faculty에 대한 이제 ratio가 비율이 한 1.7 정도 되고요. 국제 학생은 16%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국제 학생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학교. 그렇죠.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그 입수한 데이터가 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럴까요? 예. 네. 이 학교에 이제 보통 accredit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굳이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학점 인증 또는 이제 학력 인증을 해주는 그런 협회나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미국에는 사실 이제 기관들이 저는 여러 군데가 있고 대부분 지역에 따라서 그 협회가 설립이 되고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립 기관들이 있습니다. St. George 같은 경우는 이제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라 그래서 이제 NEASC라는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약간 감사라고 할까요? 이런 협회에서 St. George에 대해서 이제 감사가 나와서 만든 그 리포트를 봤을 때 이게 사실 좀 몇 년 된 자료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9학년에 국제 학생이 4명이 있었고 10학년 때 10명이 좀 넘었고 그 다음에 11학년 때 18명 그리고 이제 12학년 때도 뭐 한 10명 정도 되는 그런 수치의 보고서를 저희가 이제 봤습니다. 그 토탈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출력해 놓아서 가지고 같이 보자고 하니까 그걸 뭐 외우셨어요? 살짝 외웠는데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 네, 있습니다. 네, 출력된 자료를 네. 이제 보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네. 이제 그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제 9학년이 왜 이렇게 외국인 학생이 적냐, 왜 4명밖에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그 9학년 수치가 이제 10학년 수치보다 좀 적어요. 네. 대부분 학교들이. 네. 그래서 이제 주니어 보딩 스쿨들이 이제 보통 또 이제 9학년까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10학년 때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학년 때 한 10% 이상을 갖다 더 채우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학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9학년 전체 학생 수가 이제 70명인데 네. 10학년 때 이제 갑자기 이제 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97명. 예. 10학년 때 이제 97명으로 늘었으니까 27명이 이제 더 증원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 숫자도 9학년 때는 이제 4명이었는데 이제 10학년 때는 이제 갑자기 늘어나서 13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서 왔냐. 저는 주니어 보딩 스쿨에서 왔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4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9학년 TU가 너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도 이제 뭐 제가 그 화면상에다 이제 아마 올려놔질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자료들도 사실은 이게 2015년도 데이터예요. 그래서 네. 15년 데이터니까 아직 그때 9학년이 아직도 있는 졸업하는 네. 지금 졸업했겠네요. 네. 졸업반인데 일단은 이제 뭐 그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열심히 모아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인트 조지 같은 경우는 이제 9학년으로 다이렉트 입학이 사실 TO적인 부분 때문에 국제 학생들이 사실은 입학하기가 좀 까다로운 학교 네. 중에 하나입니다. 교과 과정을 잠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코어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특출난 부분은 없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이 조금 자신이 있다라는 식으로의 이제 리서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문화적인 교류 뭐 교환 학생들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제 특이한 점은 약간 해양 쪽 마린 쪽으로 된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린 스터디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로니모 발음이 좀 힘든데요. 뭐 지로니모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대부분 이제 바다에 나가서 이런 큰 세일링 할 수 있는 그런 크루들끼리 모아서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해양에 관련된 수업 또는 이런 뭐 바이오지라든가 이런 자연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국제 학생들에게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대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부모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같이 좀 이끌어 가달라라고 한다는 그런 권유한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그 수학하고 네. 그다음에 사이언스를 갖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네. 이제 스템으로 네. 가르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해양 프로그램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올리 쪽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네네. 또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쪽은 네. 사실은 뭐 그 상대적으로는 조금 네네. 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제 그거는 뭐 당연히 학교 사이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학교 사이즈가 이제 그렇게 큰 학교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리고 또 위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이제 해양 프로그램이 이제 뭐 테이블 아카데미처럼 마찬가지일 텐데 네. 해양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로 잘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제 크게 나눠서 이제 세인트 조지는 두 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Mark Center for Teaching이라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센터가 아니고 그 faculty나 이제 교사분들이 그 자기들의 이제 전공 그리고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무한한 리소스와 그거를 업데이트해서 최신 버전으로 가르쳐라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교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센터로 만들어 놔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놨고 또 이제 호튼 센터라 그래서 호튼 센터 포 러닝이라 그래서 이건 학생들을 위한 공부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리소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센터를 통해서 이 센터장 및 이 센터를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각 세인트 조지 재학생들 학생들에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으로 해서 각각 이제 맞춤 형식으로 이 학생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장점인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러닝에 대한 배움에 대한 리소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두 센터가 이 학교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뭐 해서 튜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리소스나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컬리지 진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사실 학교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리소스를 보면요, 3명 이상 합격된 학교만 리스트가 공개가 되어 있고, 사실은 각 학교당 몇 명이 갔는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정확히 유추가 힘들다만, 지난 5년치를 이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명 이상 간 학교들을 좀 짚어보면은, 아이비도 진학을 했습니다. 뭐 코넬이라든가 다트머스라든가 뭐 하버드, 그 다음에 뭐 유펜, 예일, 이 정도 학교에 진학을 했고, 그 외적인 학교들 진학률을 보면 사실 조금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사실은 뭐 어떤 객관적인 뭐 자료가 있어야 네.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제 저는 사실 눈여겨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학교 웹사이트에 올라가 들어가 보면은 네. 그 학생들 이제 졸업한 연도죠. 그러니까 네. 올해 졸업한 학생들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사진 보면은 그 학생들이 이제 진학한 대학교의 이제 티셔츠를 입고 네. 이렇게 이제 바다를 무대로 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아마 올해 한 뭐 5월이나 6월 달에 찍었겠죠. 근데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 학교가 얘네들이 어느 학교로 이제 들어갔는지를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그 물론 이제 그 자료 말고도 이제 아까 그 5년 동안에 이제 그 진학한 3명 이상 진학한 대학 리스트를 보면은 한 14개 정도의 대학이 네. 실제 좀 그 탑 40위 밖에 있는 학교들로 진학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US 랭킹 기준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사진에서 학생들이 입은 티셔츠를 제가 봤을 때 이 학교의 학생들이 그렇게 정말 네. 대학교 진학 결과가 매우 우수하구나 이런 얘기는 사실 못할 정도로 그 보였고요. 그 사진에서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시안 학생이 몇 명 있는지 체크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진학 졸업한 네. 아시안 학생 수는 예상되는 게 9명에서 10명 정도고요. 네. 인터내셔널 학생 수도 뭐 그 거기에서 이제 뭐 몇 명 더 붙이지 않을까. 나머지는 다 그냥 외계인 네, 애들인 것 같더라고요. 예, 현지 미국인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세인트 조지 학교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찍었는데요. 세인트 조지에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 보딩 스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